개운이 들기는 들었네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전체적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의 이런 사주적인 기질을 보니까 사실상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님이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여러 가지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지 네. 않을까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령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 시즌이 오면은 이제 여야당에서 화제의 인물들을 후보로 이제 밀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요즘에 이제 법무부 장관님 내려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을 잡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일단 공수 한번 청해보고 앞으로의 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일단은 대운이 들기는 들었네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대운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감투를 쓸 일도 많을 것이고 뭔가 남들 앞에 서서 대변을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올해 온기 자체가 내가 이제 감투를 쓴다 하더라도 좀 무거운 감투를 많이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투를 쓰고 앞에 나오고 남들 앞에 서는 일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거운 감투라는 게 뭐냐면은 대표직, 명예직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감투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감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운기다. 무리를 하게 되는 운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과 언행에 시비 구설이라든지 오해가 많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운기 자체는 행동보다는 좀 말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하겠다 말씀을 하셔놓고 나중에 행동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약 차원의 뭔가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실 때는 거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할 수 있을지를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시면은 큰 곤란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의 이런 사주적인 기질을 보니까 사실상 관료로는 적합하거든요.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일이 관료로는 적합한데 정치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심지가 고다요. 심지가 고드면은 정치하기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기지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심지를 너무 굳게 가져가시다 보니까 주변 환경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이야 큰 바람이 불어서 내가 어떻게 바람을 탄다 하겠지만 이 바람이 꺼지고 나서는 자리를 유지하시는데 좀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거는 내가 타고난 기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큰 운이 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의 운기는 사실상 올해까지가 마무리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운기의 색깔이 확연하게 바뀌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입장에서는 올해 최대한 많은 성과를 거둬서 내년부터는 올해 거둔 성과를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